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와봤자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지구촌에 있었는데 이제 새해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모든 코로나의 어두움과 저주와 슬픔과 이 모든 고난을 다 걷어 제끼고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최고의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옥에 있을 때 기도를 쭉 변방을 둘러서 한 바퀴 하면 마지막 기도는 항상 하나로 집중돼서 딱 하는데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끝에 가면 주님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손원배 목사님이 여기 와서 내가 그동안 막 떠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론을 정돈을 딱 한다고 그 편지들이 나한테 다 와요. 손은배 목사님이 오늘 어떻게 설교했다고 다 와요. 감방 안으로. 쭉 보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내 영혼 복음입니다. 7대 복음. 그러나 그 복음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전달되는 것은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없이는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 세례가 초점인데, 그 제가 기도할 때 딱 마지막에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오순절 사건 성경 시대 이후에 2000년 인류 역사에 가장 성령이 세게 역사했던 3대 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영국의 웨일즈의 불. 영국의 웨일즈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한 나라를 덮어버리면 스스로 사람들이 교회에 다 나와요. 그냥 스스로. 두 번째가 그 불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1907년 평양으로 갔습니다. 평양. 평양에 떨어진 불은 영국 웨일즈에서 온 불입니다. 근데 그 책에 내가 보니까 평양의 그 1907년의 불도 누가 전도 안 했대요. 안 했는데 평양 안에 있는 창녀촌에 있던 창녀들이 술집에서 그냥 바깥으로 뛰어나서 손바닥을 치면서 길거리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초자연적인 역사.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그 무디 스포츠 토레이 찰스 피니라는 그 찰스 피니의 책을 보면은 산에 가서 깊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니까 그 전도하려고 일하는 공장, 여자애들이 일하는 그 공장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봤는데 말도 안 했어. 보기만 했는데 공장에 있는 모든 그 직원들이 전부 일을 그만두고 땅바닥에 엎드려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아주사라고 아주사의 불이라고 1900년도 초에 일어난 불인데 이것을 성경시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일어난 3대 불이라고 합니다. 3대 불. 영국의 웨일즈의 불, 평양의 1907년도의 불, 미국의 웨일즈의 불. 이 3대 불이 이번에 한반도에 한번 떨어지자다. 이걸 내가 매일 밤마다 6개월을 기도했어. 6개월을. 6개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면 응답하시겠죠. 또 이런다고 또 하나님 까불면 주고 또 그랬다고 또 양심이 있으면 했다고 또 난리 칠지 모르지. 에이, 제발 좀 까불지 마요. 나는 내 표현대로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어떨 때 내 기도할 때 재롱 떨 때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도 사표 내요. 하나님 자리에. 나 그럴 때도 있어. 또 이래가지고 또 2단, 3단 하지 마요. 2단, 3단 하려면 일단 손원배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2단, 3단 해요. 알았죠? 나는 이건 나와 하나님과 주고받는 어투야, 어투.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려면 사표 좀 내요. 아이 참,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응답 안 해요? 이건 내 표현이야, 내 표현. 그러므로 저는 3대 불이 한반도에 이번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국내에 있는 모든 성도를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요, 믿으시면 아멘. 3대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하시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 3대 불이 이번에 떨어지면 2000년의 복음 역사의 가장 황금기라고 했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복음의 전성기, 1930년도의 미국의 복음의 전성기, 그때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미국의 유저지의 붕회로 갔을 때, 오래전에 갔을 때 어떤 장로님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1953년도 7월 27일 6.25 정전협정이 마치고 한 달 후에 이제 미군의 배를 훔쳐 타고 인천에서 이제 미군 배가 청소하는 이제 돈 몇 푼 주고 청소시키는 거기에 올라타서 청소하다가 다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숨어버렸대요. 미군 배에서. 그 모르고 이제 배가 출발을 했는데 한참 오다가 중간에 잡혔대. 영어도 못하고. 막 너 왜 뭐요? 야기하러 올려. 너 왜 그래? 왜 안 내렸냐?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이제 바디 랑귀지죠. 보내달라고.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손발짓 하면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외국 가서 말 못한다 걱정하지 마요. 손발이면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하와이를 거쳐서 저 오사카 일본 항구를 거쳐서 하와이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해서 참 미국에 이제 맨하탄 거기에 허드슨강 거기에 미국 해군 기지가 있어요. 거기에 배가 쭉 들어오면서 문을 딱 열더니 탁 치면서 어깨를 치면서 여기가 미국이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때는 비자고 뭐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일하고 청소하고 뭐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교수까지 됐대요. 그 장로님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를 하고 큰 좋은 집에서 유재지에서 사시는데 거기서 이제 들은 말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1953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이야, 문화 충격이 생겨가지고, 문화 충격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때 시청 앞에 있는 상공회의소 제일 높은 빌딩이 7층이었어요, 7층. 근데 맨하탄에 딱 내려서 세워보니까 대충 세워도 30층. 이 층수 개념이 없더라는 거야. 문화 충격이 생기고,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화려한 그 맨하탄의 가게들이 열쇠를 잠그고 집에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왜 안 가냐? 도둑놈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둑놈도요, 주일날 교회는 갔다 와서 도둑질한다는 거야. 이야,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 이 벽이 무너졌고 교회와 학교, 학교가 교회요, 교회가 학교요. 직장이 교회요, 교회가 직장이요. 이 선이 완전히 무너졌더라는 거야. 이 장로님 얘기로. 그러다가 이제 1960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딱 나타나서 영국에서 날라온 그 비틀즈인지 뭐 노래하는 애들이, 그다 교회 성가대 출신인데 타락하면 무섭단 말이야. 음악이 타락하면 사탄이 된단 말이야. 미국에 와서 막 짜그닥 와라 하니까 애들을 놓고 부모와 전쟁이 붙었는데 노래하는 팀들은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우리하고 놀자 하고 부모님들은 교회 가자 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미국 교회 부모들이 애들을 놓고 음악하는 비틀진지 뭔지 걔들한테 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그 장로님 나보래요. 한국 교회 조심을 하는 거야. 이게 내가 그때 들은 지가 벌써 30년 전인데 한국 교회 뭐 1,000만 명 기독교인들 뭐 벌어놨다고 교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니까 자신은 1950년도에 미국 와서 미국 교회 최고의 전성기도 봤고 무너지는 과정도 봤는데 한국 교회 조심하라고 그 경고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그대로 한국 교회가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깜빵가 있는 동안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진짜 웃겨요, 웃겨. 아이고, 정말. 그 문재인한테 뭘 잡혔는지, 뭐 돈을 얼마나 숨겨놨는지, 그 뭐 아주 벌벌벌벌 떨고 말이야. 다 그쪽에 줄을 서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돈 감춰놓은 것은 빨리 나한테 가져와요, 큰 교회 목사님들. 가져오고 두 손 들고,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리 검찰이 털어도 나는 없어. 자숙하고 돈 있으면 여기 가져와, 가져와.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요, 담대하게. 아멘. 뭘 그렇게 겁먹어가지고 말이야, 뭐, 평양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말이야. 평양에 염소 데리고 가자 그러면 또 염소 사가지고 가고 말이야. 뭐가 잡혔어, 잡혔어, 틀림없이. 정광 목사는 왜 이렇게 담대하냐? 난 잡힌 게 없어요. 잡힌 게 없으니까 나는 감사해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처참히 무너지는 중인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징계를 하신 뒤에 다시 한번 기회는 주실 것 같아요. 이제. 3대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3대 불이 떨어져야 되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해에 강력한 기도운동, 기도 이꼴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 없는 성령 역사는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기도 현상이 먼저 일어나요. 기도 현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아멘. 기도 연습 한번 합시다. 주여! 아이, 그래가지고 3대 불이 떨어지겠어요. 지구촌 전체가 흔들리게 해야지. 다시 주여! 할렐루야. 반드시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킹 겸해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니라 부흥회 합시다. 부흥회. 참참 피 흘리신 손뼉 준비. 참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 성령이 깜빵이 있을 때 떠난 줄 알았더니 산상 불러보니까 안 떠난 것 같네. 야 이놈아 이 자식아, 내가 떠나는 거 봤냐 이 자식아. 네가 스스로 감정으로 못 느껴 그러지. 항상 너가 하늘나라 올 때까지 난 너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찬송 불러보니까 뭐 그냥 성령의 불이 벌써 획 돌기 시작했는데 3대 불이 떨어질 증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노아에 관한 말씀인데 이 노아의 그 아담의 10대 후손이 노아입니다. 그 10대를 지나면서
또 인간들이 벌써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 이번에 코로나처럼 한 세상을 정돈하려고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짓기를 명령해서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의 암수 한 상씩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방주 안으로. 할렐루야.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성경을 내가 읽어보면서 노아가 그 많은 그 생명체들,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또 모든 땅에 기는 것들, 뭐 물고기는 물에 있어 물로 심판받으니까 물고기들은 한 마리도 안 죽겠죠. 근데 공중의 새와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데 노아의 여덟 식구와 함께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 다음에 세 자부 합하면 여덟 명인데 들어가는데 노아가 그 모든 짐승들을 잡아다가 방주 속에 넣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죠. 특별히 토끼를 어떻게 잡겠어요? 토끼를. 토끼. 노루새끼를 어떻게 잡아? 노루새끼. 근데 하나님이 다 쓸어 넣은 거예요. 방주 안으로.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이번에 우리가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이루어내고 주사파 세력을 완전히 쓸어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3.1절, 3.1절 뭐라고요? 3.1절 때까지 1차 목표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중심한 애국 국민들을 천만 명, 천만 명, 몇 명요? 천만 명을 주님의 방주 속으로 쓸어넣읍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 안 믿으려면 지구를 떠나. 예수도 안 믿고 왜 자꾸 공회만 일으켜. 할렐루야. 담배 피는 사람들요. 담배를 피면 자기만 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숨을 쉬었다가 연기를 품었다가 다시 뿜어내면 안 피우는 옆에 사람들까지도 간접 흡연이 돼요 안 돼요? 그거 다 공회를 일으키거든요. 그와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 생각 이걸 뿜어내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그러므로 다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방주 안으로 1천만 명을 우리가 다 쓸어넣어서 3대 성령의 불이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의 1930년대 같은 정말 극렬한 복음의 나라를 대한민국이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려고 애쓰면 성령님도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9장이 주는 의미가 큰데 이것들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래요. 메추라기하고 그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와서 쏟아졌는데 그걸 모세가 그걸 어떻게 다 새총 가지고 잡습니까? 그걸 잡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그냥 쓸어다 갔다가 붓는 거예요. 부으면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것도 저기 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디베레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153마리 잡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물고기를 다 잡으러 다니겠어요? 그물 안으로 153마리를 어떻게 집어넣어? 지들이 기어 들어왔지. 맞죠? 이때 이렇게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방주 안에, 오늘날의 방주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안으로 싹 들어와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한번 준비해 봅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이 송구 영신예배에 참여하신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부터 방주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방주의 축복을 받읍시다. 바깥에는 비가 40일 내리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뭐 그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고 별일이 일어나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비보람이 몰아치고 뭐 심판이 내려도
방주 안에는 오히려 더 평강과 안식이 임하는 곳이 방주 예비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 코로나가 난리를 치고 무슨 뭐 가게가 다 문을 닫고 무슨 뭐 다 소상공인들이 다 망하고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 없어도 평안해. 동의하십니까? 부도나도 평안해. 예수 안에 위력이 이렇게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기 감방에 6개월 갇히는 것이 힘들어요 쉬워요? 누가 쉽다 그래요?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럼 여러분 들어가. 근데 내가 진짜 솔직한 양심적 고백인데요. 여러분만 아니면 나는 감방이 더 나아요. 안 나오는 게 더 낫다니까.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얼마나 위대하냐. 안 믿어. 눈빛을 보니까 안 믿어. 여러분같이 속썩이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빨리 나오려고 애쓴 거야. 내가 안 외치면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니까. 죽었다 깨도 아멘 안 하지. 속으로 그래. 둘러대기도 잘해야지. 지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으면서 터들고 난리야. 나도 나오고 싶은 마음 조금은 있었지만은 왜냐하면 우리 손주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실상은요,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감방 안에도 거기는 방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또 그래요. 그 간수 그 선생님들이, 교도관들이요, 방마다 이제 지나간다 조회하면서 1번 방, 그러면, 네! 그렇게 하면, 꼭 그래, 먼저도 그랬는데 보면, 지나가면서 다시 돌아와요. 몇 발짝 가다. 목사님, 얼굴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이야, 얼굴에서 어떻게 그렇게 빛이 납니까? 난 감방 들어와서 저렇게 얼굴이 빛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 날 보고 뭔 약을 숨겨놓고 먹냐, 그래. 난 안 먹는데, 그런데. 아니, 근데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광채가 나냐 그래. 그래서 내가 알게 되니까요. 그랬더니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이요. 성경. 내가 밤새도록 성경 돌리니까 이게 육체의 얼굴의 빛으로도 이게 광채가 나더라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위력이에요. 예수 안에 위력.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올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한번 승리하는, 세상은 뒤집어지고 뭐 비가 오고 뭐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나와는 관계없어. 나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굶어도 괜찮다. 돈 없어도 괜찮다. 아멘. 할렐루야. 굶어 죽을 생각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문재인이가 다 주는데 뭐. 또 다음 달에 가면 또 구조 또 줄 텐데 뭐. 또 한 세 달 지나면 또 구조 또 주고. 국가 팔아서 다 줄 텐데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굶어 죽을 일도 없어.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주님의 의도에 딱 맞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내가 이제 감옥 6개월 동안에 주님과 주고받은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가 하나 풀어 설명드리는데 한번 들어갈 때마다 주님이 굉장히 깊이 있는 주제로 저를 다뤄요. 이야, 내가 마지막 때 그 나오기 한 이틀 전에는 주님이요. 주님이 그런 거야. 주님이 작년에 강화문 운동할 때도 나한테 주님이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너 실력으로는 강화문에 100명도 못 모아. 그 강화문에 모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 막 주님이 예수로 반응하라. 막 이렇게 주님이 막 주제를 다, 나를 다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이제는 나는 다시는 감방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내가 다시 감방 안 간다 그러는데 아멘 하는 놈이 한도 없어. 그럼 내가 또 가기를 바라는가 봐. 여러분, 내가 가면 여러분 금식기도 해야 되는데 또
난 다시는 이제 깜빡 안 가려고. 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어서. 나는 빨리 예수한국 복음통일 해야죠. 세계 기독청 지어야죠. 세계 기독청 지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먼저 국내용부터 먼저 지어야죠. 아멘. 지금 뭐 이제 성도들이 이제 뭐 전체 헌금한 게 한 2, 300억 헌금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빨리 1조를 빨리 헌금해야 돼, 1조. 송구 영신예부터 또 돈 얘기한다고 떠들지 말고. 그래, 나는 말만 하면 돈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승리합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주님 3대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불을 한번 던져 주시옵소서. 영국의 웨일즈에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국의 아주사에 불을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에 불을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할 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